네. 21대 국회의원 175명 신규 등록 의원이라고 하는데 당선 전후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차이 나는 금액이 86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후보자 때 했던 재산신고 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나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차이가 날까 싶어서 좀 궁금해서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이게? 네. 그 이번에 그 지난 8월 28일 날 국회의원 네. 공직자윤리위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175명의 재산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사실 이번에만 공개하신 게 아니라 총선 때 후보자 등록하시면서 3월 26일 날 선관위에도 납세, 병역, 재산 등의 자료를 공개하셨는데요. 네. 그 재산 내역과 이번 8월 28일 공직자로서 다시 공개한 재산 내역을 저희가 비교한 결과입니다. 네. 조사 대상인 175명은 초선 의원 말고 또 재등록 의무자라고 쓰여 있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예, 고위공직자들은 매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 20대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퇴직을 네. 하신 경우가 이번에 다시 이제 재선이나 뭐 당선되시면서 공개 의무가 생기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21명이 이번에 그 초선 의원과 같이 합쳐져서 총 175명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비교 확실히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네. 후보자 때 선관위에 자신의 재산을 등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금액과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으로 등록한 금액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선관위에 재산 공개를 하실 때도 예. 어떤 근거에 하냐면 그 예비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네.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그 공개 기준이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공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별, 가액, 면적 이런 것들이 다 공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175명의 전체 재산이 후보자 등록한 3월에는 3,20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 1인당 1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8월 공개된 재산 총액을 들여다보니 4,900억 원. 네. 1인당 28억 원으로 전체에는 1,700억 인당 10억 원이 이제 증가를 하신 거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5개월 만에 시차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재산이 증가한 것은 누구는 뭐 일부는 축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제도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뭐 수십억의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5개월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네.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주로 좀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의원들이 예. 누구누구예요? 네, 저희가 이제 상위도 있지만 증가가 가장 많이 나신 분들, 아까 제가 1인당 10억 원의 재산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75명 평균 10억 원이지만 사실은 상위에 계신 분들의 재산 증가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10억 이상 증가한 분들은 15명인데요. 네. 이 중에 상위 1위가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이십니다. 전봉민 의원은 866억 원의 재산이 증가를 한 경우입니다. 네. 이외에 2위 한무경 의원도 288억 원, 3위 이상직 의원도 172억 원. 즉 이 상위 세 분이 네. 재산만 1,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이 세 분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의 재산 증가 사유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예. 예. 봤는데 수백억 또는 수십억씩 증가한 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주식 가액의 변동입니다. 그 비상장 주식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전봉민 네.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전봉민 의원이 주식 비상장 주식 가액을 3월에는 18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거든요. 180만 원으로 신고를 네, 했다. 네. 비상장 그럼, 주식을. 네. 비상장 주식 그 두 개 회사의 비상장 주식 18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셨는데 그 네. 가액이 이번 8월에 공개할 때는 858억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 5개월 만에 이제 가액이 변동하게 된 이유를 또 옆에 기재하신 게 네. 비상장 주식의 그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작년까지만 해도 액면가 즉 장부가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공개하실 땐 그거를 실거래가로 공개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법 개정은 작년 12월 말에 됐는데 이거를 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뒤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다 보니까 3월에는 액면가로 공개되고 이번 8월에는 이제 실거래가로 공개되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의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 이상직 의원 분들도 다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화로 이제 드러난 거고요. 제가 네. 판단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이 15명 중에는 비상장 주식 외에 부동산 재산의 증가로 인한 10억 이상 증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서병수 의원이나 또는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의 재산이 추가로 공개된 경우 또는 후보자 때 공개하지 않았던 부모님, 자녀 이런 재산이 이번 8월 공개 때 추가로 공개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재산이 증가한 경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예금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그 조수진 의원이십니다. 조수진 의원도 전체 재산이 11억 원 이상 증가하셨는데 네. 부동산 재산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재산이 증가하는데 그 내역을 보니 예금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본인이랑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만 6억 원이 늘었고 예. 또 후보자 땐 공개하지 않았는데 4인간 채권이 5억 원이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면서 전체적으로 11억 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말씀하신 재산 증가 내역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네. 뭐 비상장 주식 그리고 예금 뭐 부동산 결과는 번 게 아니고 이건 축소 신고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바뀐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재산 공개를 이분들이 후보자로서 재산 공개할 때 그 내용들을 유권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예. 그 결과로 표를 또 받아서 이번에 당선이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제대로 사실대로 재산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좀 다시 확인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재산이 감소한 의원들도 있다면서요? 네, 감소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한 분들 중에 1억 이상 감소한 분이 총 18명이십니다. 18명이니까요. 한 80억 원 축소가 됐고, 감소가 됐고, 평균 4억 이상 감소가 된 꼴인데요. 그 이제 가장 많이 감소된 의원은 유기홍 의원이십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자 때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던 토지 하나가 이번에는 네. 제외됐습니다. 근데 그 토지가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산도 1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의원님도 그 후보자 때 공개하실 때는 배우자 보유 두 필지가 있으셨는데요. 네. 그게 135억 원의 큰 필지였는데 이번에 그 두 필지가 모두 제외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액 감소로 일어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 가액이 감소한 경우가 더 있는데 하나는 부모 재산을 또 고지 거부한 경우가 계십니다. 앞서 증가한 원인의 부모 재산을 오히려 공개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일부는 후보자 때는 공개하셨던 부모 재산을 오히려 8월에 이번에 고지 거부한 경우가 있으신 거죠.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가 모친 재산을 고지 거부하시면서 10억이 이제 줄었고 네. 임미향 의원 등 몇몇 분이 고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또 하는 사례는 가액이 아예 축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은 동일한데 네. 신고가액이 줄어든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후보자 때는 가액을 시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신 거죠. 사실 이것이 이제 사실대로 신고한 거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공직자로서 공개할 때는 이것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하신 경우입니다. 이러면서 또 가액 축소가 된 의원들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뭐 당선된 이후도 그렇고 당선되기 전에 후보자 시절에도 선거 공보물 보면 뭐 재산 내역 같은 것도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때 재산 신고를 후보자 공직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선관위나 국회 차원에서 이런 재산 신고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에 다시 드러난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선관위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아무런 이유 대응을 하지 않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법에 따라서 변동이 됐다 하지만 네. 고지 거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던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오히려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됐고 가액도 이렇게 가액 변동도 있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선관위가 네. 사실은 후보자로서 재산 등록할 때 가져오셨던 내역들을 네. 그냥 보시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감시 영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역할을. 예. 선관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그런 역할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에와 후보자 때로 해서 단순히 부동산 재산만 5억 원 이상이 증가를 하셨는데요. 네. 물건은 동일합니다. 후보자 때도 주택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에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가에 한 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 동일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액이 변동했는데 네. 그 들여다보면 상가 한 채가 후보자 때는 면적이 61제곱미터였는데 이번에는 상가 그 같은 상가가 131제곱미터로 면적이 두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액도 후보자 시절에는 1억 9천만 원으로 하셨던 곳이 이번에는 5억 8천만 원 거의 4억 원 이상 증가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중간에 매도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 좀 누군가가 들여다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분양권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다, 매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3월이나 8월 공개된 내역에 어디에도 그 언론에 보도된 고덕동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월에 공개할 때도 분명히 보유했었다면 또는 매도를 그 앞전에 했더라면 그것들이 기재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축소하신 거 아닌가 또는 누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선관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유권자들에게 드러낸 것이죠. 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뭐 선거 운영 과정에서 뭐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뭐 해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네. 또 이제 당시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당선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10분 이해를 하더라도 당선된 이후에는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선관위에서는 기존에 냈던 자료에 대한 검증 같은 건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그게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오히려 지금 선관위가 그러면 선관위도 하지 않는데 국민들도 못 보게 그 자료들이 지금 선관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사실 당선자 후보자로서 재산을 공개한 내역을 네. 보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선 이후에 재산 내역을 저희가 비교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 네. 후보자 때 공개한 내역이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걸 비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개인정보를 얘기로 비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감시할 수가 없다. 선관위도 감시 안 하고 국민들도 감시 안 하고 그리고 감시할 수가 없고 예. 특히 당선된 이후라도 공직자로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라도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고 선관위가 자료 공개조차 안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까지 이제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후보자들이 재산을 누락했다거나 축소해서 신고한 네. 경우에 법적으로 좀 뭐 처벌되거나 뭐 제재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허위 사실 공표죄라는 게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산 등의 자료를 허위 공개하면 최고 뭐 징역 5년, 3천만 원의 벌금, 엄벌을 처할 수 있다로 법규에는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한 내역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시지 않았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선거법 관련인 건가요, 그러면? 네,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그 공소시효가 지금 네. 10월 15일까지라고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선거 이후로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관위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좀 발빠르게 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 네. 보여집니다. 이번이 21대 국회인데 그럼 이전에도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경실련은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검증을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2008년 당시에도 이제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2008년 총선에서도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양정래 의원이 당선이 되셨거든요. 네. 근데 재산 공개한 것들을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시절과 공직자로서 공개한 내역 중에 누락 의혹이 되는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 고발을 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서요. 의원이 네. 박탈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네. 예,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제도가 전혀 손대지 않다 보니까, 손보지 않다 보니까 같은 사안이 지금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같은 사안이라고 하면 경실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가 봐요. 네. 저희는 지금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희들도 좀 검증이 됐다고는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네.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외에 누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례 를 추려서 네. 각 의원실에 소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소명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통해서 검찰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뭐 검찰 고발로 개개 의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게 고무줄 재산 신고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좀 막기 위하고 아니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 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도적으로.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대로 기재해야 부당한 어떤 고위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은닉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법의 문제 또는 관리 공직 그 담당 기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공모줄 재산 신고가 허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재산 축소 신고를 하지 않도록 네.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비상장 주식도 사실대로 실거래가대로 진작했더라면 지금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비상장 주식은 일단 실거래로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부동산 재산입니다. 네. 부동산 재산은 지금도 실거래가 시세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가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시세대로 신고해 주셔야 한다. 네. 그리고 선관위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그 신고된 내역들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결과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다. 또 하나는 이제 자료 공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러한 재산들이 자료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공개적으로 검증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연결해서 말씀 들었습니다.